10월호 그리고 삼성 및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까지 추가로 돼 있다고 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300건 정도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1361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레임덕 파장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문건들을 어쩌면 국가기록물로 될 수 있는 지정될 수 있는 문건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청와대에 남아있을 수가 있죠?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네. 자, 5월 9일 날 전 정부에서 1100건이 넘는 그런 그 이 지정 기록물을 네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 디지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다 발표를 하고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1361건 더군다나 굉장히 그 인화성이 있는 부분들 네. 인하 위안부 합의 문제 세월호 문제 이 두 부분은 지난번 금요일 발표에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제 안이한 부분들까지 지금 전임 정부의 어떤 문제들 소위 이 현 정부에서 적폐라고 하는 문제들에 관련된 문건들이 1361건에 이나 발견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부터 거의 캐비닛 정국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예, 사실상 뭐 이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캐비닛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매일같이 언론들은 지금 보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매일같이 또다시 검찰 정국으로 돌아가요. 검찰이 이거를 하나씩 이제 발표를 또 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출입 기자들이 또 바빠질 테고 검찰 브리핑이 바빠질 테고 그러면 또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테고 한동안은 사실상 거의 캐비닛 정국으로 돌입한다고 봐야 네.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그 이 나무 캐비닛이 발견됐다면 그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네. 다른 수석실에 또 다른 게 무엇이냐 하고 전체적으로 해갖고 발표를 하지 않고 네. 한 7월 3일 날 발견돼서 11일 동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넘기고 그날부터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정무수석실에서 네. 또 발견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또다시 다른 수석실에서 나오면 또 며칠 후에 또 발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좀 더 뭐랄까요? 좀 이 파장을 생각한다면 네. 의혹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또 파장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임팩트 있게 이걸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아쉬운 네.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도대체 민정수석실 문서 공개까지 대통령 참모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통제력이 없느냐? 망백이라고 하죠. 91세 되신 김종필 전 총리가 결국 들어누웠는데요. 어쩌면 화병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느슨하게 처리했던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 또 시기적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발표까지 합쳐서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이렇게 문건을 발견하는 거 보면 원래 이게 이제 예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다 넘겨놓은 다음에 총무비서관실에서 전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즉 캐비넷 안에 뭐가 딴 게 있는지 없는지를 네. 다 확인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그때 탄핵은 됐지만 직원들은 다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또 수석들도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다 기록원 네.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또다시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 말기에 청와대가 거의 통제불능 상태였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 그럼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밑에 행정관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물건을 놔두라고 한다면 네. 그냥 한 번 문을 열어서 확인하면 되는 일을 한 번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인데 아마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떤 국가의 의무를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 의무를 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네.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몸도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 지금 국가 기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한 좀 울분들, 이런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 입원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까지 오늘 공개된 문건 안에 있었다라고 청와대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런 박근혜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를 어쩜 옥죄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요. 탄핵에 대해서도 본인의 씁쓸함을 표시를 했고요. 사정정국으로 몰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보수의 부재에 대해서 김종필 전 총리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듯합니다. 뭐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해왔던 분으로서 네.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속상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하고 있는 뭐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불만스러운 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이제
그 김종필 전 총리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식사를 잘 못하셔서 결국은 약간 좀 몸에 무리가 와서 결국은 네.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지금 영양제를 맞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하고 정치에 대해서 속상해서 몸이 망가졌다고 하는 이런 거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김종필 전 총리 측의 어떤 관계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로하신 구순이 이미 넘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낙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국정의 세세한 점까지 전부 다 일일이 다 신경 써가면서 그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왔고 그게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상황이었을까 과연?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측근이라고 이런 분들이 전하는 방식 자체가 좀 정치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고 박영옥 여사를 많이 떠올리셨다고 하던데요. 병문안을 다녀오신 분이 있어서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 그리고 남편 신동욱 총재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틀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식사는 식사 시간 때 하시고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가지고 아마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많이 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많이 주무셨어요. 아, 네. 주무시고 계셨고. 이 시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보냈던 60여 년 전에 생일 축하 서신도 공개가 되곤 했었었는데요. 워낙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었을 텐데 이 시기에 박근영 전 이사장 그리고 박정희 패밀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뭐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를테면 탄생 100주년 네. 기념 우표 발행이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이미 의결이 됐다가 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재심의 요청이 빗발쳤다라고 해서 그걸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런 거에 관해서는 김종필 전 총리가 뭐 분노했다. 그러면 상당히 저도 뭐 공감을 한데 방금 김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이 지금 네. 구순 91살인 우리 김종필 전 총리가 보기에 그렇게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줄 일이다. 이게 제가 좀 정확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너무 과대포장을 한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애증관계였어요. 5.16 군사혁명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기획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카 사이 김종필 당시의 전 중령의 네. 기획에 박정희 전 대통령 투스타 소장인 박정희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던 거고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군인들이 어찌됐든 군사정변을 일으킨 건데 그 이후에 네. 2인자여야 하는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끊임없는 견제와 어찌됐든 내침을 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총리를 두 번 하긴 했지만 두 분의 관계는 애증 그 이상으로는 뭐라고 달리 압축해서 네. 표현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김종필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무한한 뭐 애정을 표시한다.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엔 갖다 맞추는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의 고 박영호 여사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연이 있었음을 그분들의 그동안의 회고에서 토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그 형이죠. 네. 박상희 씨. 그게 이제 따님이 이제 박영호 여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제 그 구미 쪽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소개를 해줘서 그때 네.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같이 결혼을 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가족을 한 가족을 이루신 거죠. 근데 아마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김종필 전 총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 본인은 네. 나중에 그런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어떤 면에서 보면 유경수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건 좀 달리 유경수 여사가 사실은 그때 박영호 여사 임신하고 혼자 있을 때 상당히 좀 잘 못 대해줬다.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들 사실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토로를 하셨어요. 물론 네. 본인이 나중에 부인하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비춰보면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상당히 그때부터 갈등이 좀 싹 튼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그 뒤에도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놓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상당히 직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이가 많이 멀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사실을 할 때도 보면 사실 김종필 전 총리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걸 역사를 보면 결국 참 애정의 관계가 좀 오랫동안 역사 깊게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도 보면 순전히 뭐 박 전 대통령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본인이 연로하시고 또 이 중풍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또 네. 박영희 호사 이후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셨다고 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본인의 기력이 많이 쇠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수세에 몰린 보수의 모습,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나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하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더 제가 보충을 해드리면요. 언론인인데요. 원로 언론인인 노진환 전 한국일보 주필이 시대의 경랑 속에서라고 하는 회고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거기 보면 김종필 전 총리 부인인 박영욱 여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네. 본인이 들었다고 직접 이 얘기를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최태민 목사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최태민 목사가 이 뭔가 지금 이제 그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점들을 박근혜 네. 전 대통령한테 진언을 했다고 합니다. 진언을 하고 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때 이제 틀어졌다고 하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를 향해서 네. 자기 부인이나 잘 관리하라고 해라고 했던 말을 본인이 직접 들었다 이러면서 양쪽에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벌어졌을 당시에도 이 김종필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용수 여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나쁜 절만 반반씩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뭐 애정 어리는 뭔가를 갖거나 굉장히 큰 속상함이었다 속상함을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몸이 건강이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인생을 이제 회고하는 연세가 됐기 때문에 네. 과거에 본인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생각나실 수는 있고 그런 면에서 점점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지시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아마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연세에 곡기 끊어지면 상당히 힘든데요. 아, 그렇죠. 네. 한 나의 어떤 연세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저는 여기에 하나의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종필 전 총리를 그냥 정치인으로 볼 것인가, 2인자였던 정치인으로 볼 것인가. 그런데 네. 여기에 애증이 개입되는 건 사실은 가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촌 형부입니다. 처사촌이에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렇게 박영옥 여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형의 딸이다.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애증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 그래서 네. 그 이 시사저널 그 이 인터뷰도 사실 인터뷰가 아니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앞에서 그냥 옛날에 이야기를 했을